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.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그리고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. 다 찼습니까? 네. 네, 다 찼어요. 다 찼어요.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쏟아붓고는 물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다 찼습니까?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모래를 부으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. 자, 다 찼습니까? 네, 이제 정말 꽉 찼는데요. 역시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교수는 홍차 한 잔을 통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. 홍차가 모래틈으로 스며들자 그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.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. 탁구공은 가족, 건강, 친구고 자갈은 일과 취미며 모래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지요. 만약 모래를 먼저 통 속에 넣었다면 탁구공도 자갈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. 자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보라고 했습니다. 교수의 얘기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. 교수님, 그렇다면 마지막에 부은 홍차는 뭔가요? 그것은 여유입니다. 모두들 기억하세요. 아무리 바쁜 인생에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는 있다는 것을요.